서피디의 밥 먹고 합시다. 자, 오늘 1회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답답하고 힘들어도 밥 먹고 합시다. 밥 먹고 합시다. 자, 오늘 모실 분은 아드님이 병원에 가서 성형외과에 가서 수술 도중에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이제 하늘로 가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어머니를 직접 모셔가지고 그동안에 방송에서도 못했던 얘기, 그리고 평소에도 얘기 못했던 거 오늘 그냥 시원하게 그냥 말씀하시라고 오늘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나금 어머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앉으시면 돼. 잘 계셨습니까? 저희가 처음에 10월달에 만났죠, 그죠? 10월인가 보다. 그때 첫 방송할 때는 검찰 결과가 나오기 전이었으니까, 그때 첫 방송 찍을 때, 그죠? 근데 그 찍고 나서 11월달에 검찰에서 기소를 해서 이제 문제가 도출된 거거든요. 근데 그 첫 방송 그때 찍고 많이 힘들었죠. 지금 완전 지옥을 한번 갔다 온 것 같아. 지금도 아직 지옥이 있는 것 같아. 너무 힘들었지. 안벤 윤곽 수술을 받고 가다출혈로 사망한 피해자의 엄마입니다. 우리 아이가 사춘기 때 애들한테 놀림을 당해서 이제 이게 아래턱 쪽으로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얼굴이 괜찮은데 본인은 해야 되겠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거기에 집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부모 동의를 받을 수가 없다 보니까 본인이 이 성형외과에 엄청 검색도 많이 하고 직접 찾아가서 면담도 하고 많이 했대요.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 14년 무사고, 그리고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실에서 책임을 다 진다, 그 광고 멘트만 보고 그 병원을 선택했고, 상담을 했을 때도 원장이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친구랑 같이 수술을 받으러 가려고 했던 것을 친구한테 이제 그냥 혼자 가도 되겠다, 안심이 된다 하고 혼자 갔는데 아이가 가다출혈로 이제 사망을 했는데, 수술실 영상을 보니까 이거는 원장이 말했던 거와 완전 거짓말한 거야. 원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다고 했는데 원장은 뼈마저기하고 환부를 개봉을 했잖아요. 그 뼈마저기하고 다른 바 근데 이 외에 두 명이 더 수술방에 누워 있었는 거예요. 마취를 시켜놓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출혈이 그냥 일반 통상적인 환자가 나는 정도의 출혈이 있었으면 그런 위험이 없었을 텐데, 수술하는 도중에 원장이 절개해서 뼈 깎는 그 사이에 3,500cc가 출혈이 있었다는 거예요. 3,500cc요? 응. 3,500cc. 말이 3,500cc지 뭐. 응. 3,500cc가 흘렀고 또 지혈도 안 되고 있었던 거라. 지혈도 안 되는 아이를 간호조무사한테 처리하라고 맡기고 다른 방 수술 환자 수술하러 가버린 거예요. 그 동시 수술을 한 거지. 우리 아이 동의도 받지 않고. 그 사고가 터지고 나서 사과를 요구한 이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예요? 병원에서? 병원에 두 번 찾아갔고, 병원에 두 번 찾아갔고 한 번 만났고, 가족 우리 아빠하고 세 명 한 번 만났고, 세 번을 만났는데도 오히려 원인 제공만 했지. 사망에 대한 책임은 대학병원에 있으니까 본인들이 억울하다. 본인들이 억울해. 본인들이 억울해서 소송 가야 되겠다. 본인들이 뭐가 억울하대? 그러니까 사고만 쳤지. 본인이 우리는... 감옥에 갈 지연정. 감옥에 갈 일 있으면 자기는 감옥 가겠다 했어요. 그런 말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저한테 했는 말들을 들어보면 완전히 피해자를 갖고 노는 거예요. 나는
애간장이 타서 사실 의료사고를 하는 거는 경험을 조상 지금은 내가 이제 내용을 다 아니까 대처가 바로바로 내가 되지만은 그 당시는 용어도 모르고 법률 용어도 모르고 의료 용어도 모르고 완전히 태산 상황에서 절막하니까 소송 안 하려고 했는데 막 병원에서 하자고 하니까 진짜 답답하고 앞이 캄캄하더라고요. 앞이 캄캄해서 내보고 부검 왜 했느냐고, 고소 왜 했느냐고, 형사고소 그거 왜 했느냐고. 의사가? 응! 고소 왜 했느냐고. 의사들은 혐의 입증 받기가 쉽지 않은데 그거 왜 했냐고. 아, 어차피 네가 질싸움인데 왜 했냐고. 이런 식으로. 근데 형사고소 해봤자 의사 혐의 안 나오는데 왜 했냐 이거지. 20대니까 원래 성형 이렇게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 그죠? 그러면은 주로 이제 뭐 보고 가요? 처음을 시작하는 인터넷 광고를 다 찾아보고, 유명한데 후기 많이 남긴데 찾아보다가 친구가 그 병원에서 하면 괜찮게 됐다 하고 애들이 그걸 보면 이제 다 그 병원으로 가고 그런.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넷을 살핀 다음에 그다음 입소문이 난 데를 해가지고 그럼 뭐 리뷰나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겠네요. 그럼 그죠? 그걸 마찬가지로 대위군도 그렇게 해서 찾아갔을 테고, 그죠? 인터넷 검색부터 하죠. 그죠? 그 지금 불성이니까 유튜브 광고를 하거든요. 유튜브 광고에 라는 모델을 광고를 하는데 그 인터뷰 질문에 저희 병원 어떻게 아셨어요 하니까 인터넷 보고 알았어요 하면서 그 유튜브에 뜨가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보면은 어떻게 알았나? 그러니까 인터넷 보고 다 찾아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거품이 없지 뭐. 광고 보고 병원 선택하죠. 그래서 광고가 허위가 있거나 가장이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의료법에 의료법 그 제56조 2항에 보면은 거짓 광고하지 마라, 허위 가정하지 마라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런 법을 전혀 개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참 웃기네 진짜요. 그죠? 성형외과 광고 문구 그건 난 저승사자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거 보고 가서 죽으니까 저승사자죠. 안 그렇습니까? 맞는 말씀인데 진짜 무서운 얘기네 진짜. 예. 그죠? 예. 아무런 지금 사건 해결도 안 돼 있고 사건 해결 그 후에 무슨 사건이나 또 이렇게 발생되고 또 발생했잖아. 지금 불구자가 한 명 있다 했잖아요. 불구자가 한 명 있어요 또? 그거 내가 캡처 보내드릴게요. 정말 진짜 깜빠져가고 세상 햇빛 보기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일단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좋은 당연히 의사도 있겠죠. 그죠? 좋은 의사도 좋은 있을 텐데 좋은 의사들이 많으니까 그때 세상이 안 굴러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다 좋은 의사인데 이렇게 이런 자 정말 비윤리적인 돈에 영혼이 병들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걸릴 수 있게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당연히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의사를 이제 걸려야 될 텐데 그런 지금 시스템이 정확하게 없으니까 그 제가 지금 국민청원 올려놨거든요. 수술실 시 이래도 수술실 CCTV를 아 지금 최근에 올리셨어요? 며칠 전에 올렸어요. 그 한번 국민청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에 내가 그래 해놨어요. 국민들은 누가 좋은 회사고 나쁜 회사인지 모른다. 내가 당해봐야 좋다 나쁘다를 알 수 있지. 우리 아이는 병원에서 사고가 났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인이 의료 지식이 없는 사람이 상황을 봐도 아 이거는 병원에서 문제가 많았다라는 걸 대부분 판단할 수 있는 단순한 사고예요. 단순 사고. 수술하다 피가 많이 났다. 그럼 처치를 해야 되잖아요. 처치를 안 했다는 거는 그 병원 무책임이고 그 의사가 해야 될 의료 행위를 간호조무사가 했다. 이거 보면 의료 행위가 맞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다 검사가 기각시킨 거예요. What? Hey, what?